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8번째 이야기. 값진 지도를 얻었으니 남만 정벌이 어찌 어렵다 하겠소. 한편 조자룡은 양평관에서 군사를 이끌어 장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자룡이 군사들과 쉬고 있는데 제갈량이 보낸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권영태수 옹계가 남만왕 맹획과 손잡고 군사 10만을 일으켜 사군을 노력질하고 있소. 장군은 급히 군사를 되돌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양평관은 마초에게 맡겨 굳게 지키도록 하시오. 이 무렵 공명은 성도에서 전군을 일으켜 남만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명은 성도에서 모든 일을 몸소 처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해오면 그 처결이 공평하고 그릇됨이 없어 백성들은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즐겁고 배부르자 나라에 부역이 있으면 앞다퉈 나가 일했습니다. 그러니 싸움에 소용되는 군기란 물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평스런 날들이 이어지던 거는 3년 입주에서 호련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만왕 맹획이 국경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건양태수 옹계는 한나라 십방후 옹치의 후손인데도 맹획과 짜고 모반을 일으켰다 합니다. 그러자 장가태수 주포와 월전태수 고정도 항복하여 성을 바쳤고 영창태수 왕항만이 항복하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 영창은 어떤 상태인가? 옹계, 주포, 고정 세 사람이 맹획의 길잡이가 되어 영창군으로 지쳐들고 있다 합니다. 왕항이 그들을 맞아 공조 역에와 싸우고 있지만 형세가 위급하다 하옵니다. 제갈량은 즉시 유선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쪽 오랑캐들이 폐하를 거스름은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이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양태생의 원년이었습니다. 자는 문이라 했으며 간이태부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남방은 불모의 땅이며 장역과 천연두 등 병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큰일을 맡고 계시는 승사께서 직접 군사를 이끄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옹계 같은 하찮은 무리는 장수 한 사람만 보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만 땅은 이곳과는 너무 멀어 오랑캐들이 임금의 덕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소. 그래서 직접 가려 하는 것이요. 감장, 전염병 역. 장역이란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유행성 열병을 말합니다. 공명은 그날로 유선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승상부로 돌아온 공명은 이끌고 갈 장수들을 정했습니다. 조자룡과 위연, 부장군이 대장으로 전군을 거느리고 왕평과 장익을 부장으로 삼아 동천과 서천의 장수 수십 명을 함께 이끌도록 하시오. 공명이 전군을 일으켜 익주로 나아가니 50만 대군이었습니다. 공명이 군사를 몰아 나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상,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는 바로 관우의 셋째 아들 관색이었습니다. 형주가 넘어갔을 때 부상을 당해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으나 원수들은 죽고 없습니다. 성도로 천자를 뵈러 가던 중 군사께서 남만을 치러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조정의 사람을 보내 관색이 찾아온 사실을 폐하께 알리고 관색을 선봉으로 삼아 함께 가겠다는 글을 올려라. 다시 대군이 익주를 향해 나아가는데 수많은 인마가 흐트러짐 없이 대오를 길게 이루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지어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날이 저물면 밝음을 기다렸다가 나아갔습니다. 군사들은 백성들을 해치거나 그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사들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옹계는 공명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모반을 한 주포와 고정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제갈량의 군사와 맞서는 것이 어떻겠소? 한 갈래씩 맡아서 말이오. 고 장군은 가운데 길을, 나는 왼쪽 길을, 주 장군은 오른쪽 길을 맡아서 제갈량을 막는 것이오. 그들은 한 갈래씩 군사를 거느리고 세 길로 나누어 나아갔습니다. 고정이 이끄는 군사의 선봉은 악환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악환은 공명의 군사를 막기 위해 나아가던 중 위원이 이끄는 군사와 마주쳤습니다. 나라를 거스른 역적은 빨리 나와 항복하라. 악환은 아무런 대꾸 없이 위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위원도 악환의 공격에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어울려 얼마간 싸운 뒤 위헌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악환이 위헌을 뒤쫓고 있을 때 주위에서 함성이 일었습니다. 이놈들이 뒤를 끊어 놓았군. 악환이 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총나라군을 뚫지 못했습니다. 악환은 위헌에게 사로잡혀 운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장군의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오너라. 그대는 누구를 받들던 장수인가? 저는 고정의 부장입니다. 고정은 충의가 깊은 사람이었네. 온개의 꿰매 빠져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야. 자네를 돌려보낼 테니 곧 태수에게 빨리 항복하여 큰 화를 면하도록 전하게. 악화는 공명의 너그러움에 감사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고정에게 돌아간 악화는 공명의 말을 전하며 공명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다음날 옹계가 고정의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정은 악환에게 들은 얘기를 거짓없이 옹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계를 쓰는 것이요. 떠날 이 사이간 셀계. 이간계란 상대편 장수들을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계책을 말합니다. 고정은 공명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있어 옹계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들어와 급보를 전했습니다. 지금 총나라의 장수가 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옹계는 군사를 이끌고 위세 좋게 위안을 맞으러 갔으나 적수가 되지 못해 군사만 잃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 후로 옹계가 사흘 내내 싸움을 걸었지만 공명은 군사를 내지 않고 진지를 지키기만 했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옹계는 총나라의 군세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정과 군사를 둘로 나눠 총나라의 진지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위안에게 그들이 올만한 길에 매복을 둬 덮치도록 했습니다. 공명의 역습에 옹계와 고정은 목숨을 구했지만 많은 군사가 사로잡히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고정의 군사와 옹계의 군사를 나눠 가두고 고정의 군사는 살려주지만 옹계의 군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소문내도록 하라. 이간계를 쓰시는 거로군요. 이 소문은 사로잡힌 군사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날 공명은 사로잡힌 군사들을 끌고 와서 먼저 옹계의 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군사더냐? 고정의 군사들입니다. 이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밥을 내린 다음 돌려보내거라. 이윽고 고정의 군사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군사들인가? 우리들이 진짜로 고정의 군사들입니다. 알았다. 이들에게도 술과 고기를 내리도록 하여라. 옹계가 사람을 보내 항복할 뜻을 전해왔다. 옹계는 너희들의 대장인 고정과 주포의 목을 베어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 했으나 내가 물리쳤다. 옹계가 이럴 수가. 너희들은 고정의 군사라 하니 돌려보내겠다. 다시는 나라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시 잡히는 날에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고정의 군사들은 공명에게 고정의 진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진지로 돌아오자마자 고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날 밤 고정은 공명의 진지로 첩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미리 예상한 공명에 의해 첩자는 공명 앞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너의 주인 옹계는 고정과 주포의 목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서 어찌 기일을 어긴단 말이냐? 나를 옹계의 첩자로 잘못 알고 있구나. 잘됐다. 그러고 무엇을 엿보려고 너를 보냈단 말이더냐? 내가 글을 써서 줄 테니 이 글을 옹계에게 전하되 빨리 손을 써서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일러라. 첩자는 황급히 고정에게 달려가 공명의 글을 전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옹계를 대했거늘 제놈은 나를 해치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악환을 불러오너라. 고정은 악환을 불러 이를 논의했는데 악환은 공명에게 감복하고 있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공명은 참으로 어진 분인이 거스르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합니다. 우리가 모반하게 된 것도 옹계 탓이니 옹계를 죽이고 공명에게 항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옹계를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진중에 잔치를 베풀어 옹계를 청해 보십시오. 떳떳하다면 올 것이고 딴 마음을 품었다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장군께서 옹계의 진지를 치십시오. 제가 진지 뒤에 좁은 길을 지키고 있으면 옹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이 잔치를 청하자 옹계는 의심이 생겨 그 청을 물리쳤습니다. 그날 밤 고정은 옹계의 진지를 기습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도망가던 옹계는 악환의 방천극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보정은 옹계의 목을 들고 항복해온 옹계의 군사들과 함께 공명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명은 고정을 반갑게 맞아 죽이는커녕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역적을 끌어내 목을 베라. 내가 거짓으로 항복하러 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어인 까닭으로 저에게 거짓 항복을 했다 하십니까? 그러자 공명은 고정에게 편지 한 통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건 주포가 사람을 보내 항복하는 글을 보낸 것이다. 글에 의하면 옹계와 너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맹세한 사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옹계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냐? 그 글로 미루어 보아 내 항복이 거짓임을 알게 된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주포가 꾸며낸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한쪽 말만을 듣고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법. 만약 내가 주포를 잡아온다면 내 말을 믿어주겠다. 고정은 즉시 이끌고 온 군사들을 데리고 주포의 진지로 쳐들어갔습니다. 주포를 사로잡기 위해 주포의 진지로 향하던 고정은 주포의 진지 산 뒤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오던 주포와 마주쳤습니다. 고정이 자기를 치러 온 줄 알 리 없는 주포는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악환이 방천극을 휘두르면서 달려나왔습니다. 너희들의 대장은 죽었다. 순순히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모두 죽이리라. 그러자 주포의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고정에게 항복했습니다. 공명은 고정의 공을 치하하며 그를 입지퇴수로 삼았습니다. 세 갈래의 모방부를 평정한 공명은 영창퇴수 완왕의 환대를 받으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성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역의 덕분입니다. 그를 불러주시오. 내가 이제 남만 땅을 평정하려고 하는데 장군의 의견을 듣고 싶소. 이 고을에서 벼슬을 지내면서 남방 오랑캐들이 모반을 일으키려는 것을 안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군사가 머물만한 곳이나 싸우기 좋은 땅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지도 한 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만지장도입니다. 그 지도를 바치니 남만을 평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만 군사보다 값진 지도를 손에 넣었으니 남만 정벌이 어찌 어렵다 하겠소? 공명은 여계를 향도관으로 삼아 길을 안내하게 한 후 군사를 거느리고 남만 땅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공명이 지도를 펴놓고 장수들과 함께 앞이를 의논하고 있는데 한 군사가 들어와 이었습니다. 태하께서 마속 장군을 보내 술과 비단을 내리셨습니다. 마속은 형마랭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복 차림으로 왔습니다. 밤이 되자 공명과 마속은 술자리를 마주하였습니다. 남쪽 오랑캐들을 평정하러 가는 길이나 좋은 방책이 서질 않는군. 남만의 풍속을 잘 안다 하니 가르침을 베풀어 주게. 남만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데다 험한 산 속에 살고 있어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승선께서 대군을 이끌고 가시니 그들을 평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배반할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남쪽 오랑캐들이 마음으로부터 승상을 따르도록 복종시켜야만 충성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공명은 원정길에 나선 이후 단 하룻밤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만을 원만하게 평정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로 밤을 지새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공명은 대군을 이끌고 남만 땅으로 계속 진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오도록 하라로 이어집니다.